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19시 28분경 인천의 한 아파트 주방서 냄비에 불이 붙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인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119 수보요원이 침착하게 대응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당시의 불은 거주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냄비에 식용유를 끓이던 중 갑자기 냄비에 불이 붙어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 접수를 받은 119 종합상황실 윤상진 소방교는 곧바로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윤상진 소방교는 신고자분이 당황하셨지만 제 안내에 잘 따라주셔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으며 주방에서 불이 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옆에 두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